님들은 좀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음반 좀 사주세요. 제가 이번이 디스크 전이라고 해서 꾸메카메라를 가져올 것도 그렇고 황태현 고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음반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같이 여행 가기로 했는데 제가 대전에 가서 술집에 CD를 놓고 와서 그래서 오늘 저도 고속 버스를 택배로 받았는데요. 해주세요. 잠깐만. 어디 가운데가 피해줘? 아, 제 기타가 좀더 좋은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건 선고가 많네. 다음 곡은요.
다음 곡은 이상한 곡 보겠습니다. 볼륨은 바람도 맞춰주세요, 엔진. 근데 이것보다 훨씬 세야 돼요. 더 올려줄 수 있으세요? 더 안 올라가나요? 게인을 좀 높여주시면. 대충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뭐 족 같으면 환불하세요. 이상한 목요일 아침 사람 있었다 그는 자유자재로 목소리 바꿀 수 있었다 그가 항상 가면을 쓰고 다리를 탓해 아마도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상한 목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만 자유자재로 목소리 바꿀 수 있었다 내가 항상 가면을 쓰고 다리는 탓을 아무도 그가 남자인지 여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 난 그럴 때 빼 누구에게나 친절했다 다른 분들아 목소리로 때로 달빛한 목소리로 사람들은 아무도 그리 신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친절함을 모두가 좋아했다 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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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한 마을을 습격했다 그들은 더 친한데도 의태로 되어섰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상한 몸은 보이지 않았다 동과 같이 모두 하고 도적대가 불러왔을 때 그제서야 그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우는 사람들을 모아 그는 노래를 불렀다 그의 몸에 마치 천사가 타보로 눈물을 내쳤다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듯 춤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행동부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무슨 생각이었는지 무엇을 시발에 도매를 사는 이상한 몸을 등뒤에서 있는 힘껏 질렀다 그러나 이상한 몸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춤추고 그는 여전히 노래하고 분노 한탄에 그의 눈물 붙어 치료했다 그러나 손바닥에 허공만 차일 뿐이었다 이상하고 이상하고 이상하고
풋풋한 몸과 불에 타는 사람들 불에 타는 사람들과 허공이 상하던 불에 타는 몸과 불에 타는 사람들 불에 타는 사람들과 허공이 상하던 불에 타는 몸과 불에 타는 사람들 불에 타는 사내와 허공에 이상하고 불에 타는 눈과 불에 타는 사람들 불에 타는 사내와 허공에 이상하니